일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 산란해. 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뭐가 우선순위인지 뭐가 갑이고 뭐가 을인지 아무것도 판단을 못해. 네.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그냥 사는 게 좀 궁금한 게 힘들어. 뭐야? 궁금한가요? 뭐 제 사주도 좀 궁금하고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이 잘 안 풀려요. 취업이 지금 했다가 또 막 구설수가 있어서 또 그만두게 되고 또 일자리를 구하면 또 거기서 구설수가 생겨서 그만두게 되고 직장을 꾸준히 다니고 싶은데 사람한테 너무 많이 시키니까 뭐야? 간호사 같은 거 하는 거야? 네. 왜? 그치요? 네네. 직업적으로는 선택은 잘했어. 네. 근데 참 인복이 없다. 그 인복이 없는 건 부모 형제한테도 마찬가지야. 네. 내 혈육인 내 부모 형제한테도 인복이 없는데 남들한테 뭐가 더 있겠어. 그치? 어떤 사람은 그냥 주는 거 없이 이쁜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주는 게 있어도 싫어.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자네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항상 어떠한 직장이라면 뭐 병원이건 개인 병원이 됐건 뭐가 병원이 됐건 뭐 간호일 그런 일을 하니까 네. 동료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고 있을 거 아니야. 네. 항상 보면 뭐라고 할까? 본인이 본인을 이뻐라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인간 고유, 인간 구설 그런 것 때문에 일을 못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싫어해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상처가 많은 네, 거지. 성씨가 뭐야? 성. 이씨, 김씨, 박씨. 차씨. 아, 연한차씨. 네. 어머님은? 김씨요. 굉장히 외로운 팔자. 여자잖아. 네. 이쁜 여자잖아. 어디 마음 두고 나를 안아줄 곳이 없어. 결혼을 했잖아. 갔다 왔죠? 그치. 그래도 낫다 야. 나보다. 나는 오빠는 가보지도 못했는데. 갈래다 이렇게 됐거든. 비주얼도 좋고 키도 크고.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내 삶이 왜 이럴까? 내 팔자는 왜 이럴까?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불행하게 컸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렇다고. 요즘 말로 이렇게. 따지만 옛날엔 따도 많이 당했을 거야. 따보다는 그냥 너무 집안이 엄마 아빠 사이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가 자라온 환경을 보면 제가 집에서 길을 못 뺐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항상 엄마 눈치를 봐야 되고 아빠 눈치를 봐야 되고 기죽어서 살다 보니까 이게 성장을 하면서도 그게 많이 미치더라고요. 저한테 사람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도 계속 소극적으로 변하고 성장이 근데 저라는 사람은 제가 판단하기에 남이 하나를 주면 열 개를 주는 스타일인데 그 마음은 근데 상대방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오는 상처가 너무 깊다 보니까 쉽게 마음을 주기도 안 줘야지 하면서도 또 마음은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가장 큰 거는 해답이나 모든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네. 우리 친구분이 오늘 이렇게 상담 끝내고 절이 됐건 네. 교회가 됐건 성당이 됐건 본인 어디 마음 의지할 곳이 한 군데를 좀 정했으면 좋겠고 왜냐면 그런 믿음이라는 게 꼭 필요할 거야. 왜? 내 마음이 안정이 돼야 뭘 할 수도 있는 거야.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내가 괜찮아야 다른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거고. 그래, 일만 놓고 볼게. 너는 남들이 안 할 때도 너는 움직여. 알아? 네. 남들, 나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일이 정해져 있잖아. 너는 뭐 이 누구 뭐 이거 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근데 너는 네 거 해놓고도 남의 거까지 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이니까 뭐 바닥에 뭐가 거지가 떨어져 있든 뭐가 있으면 네가 청소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네가 청소도 해. 별걸 다 해 네가.
화장실에 가서도 지점을 하고 그러면 물이라도 한번 네가 뿌리고 나오고 넌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사용자들, 오너들, 의사들 입장에서는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근데 동료들한테는 절대로 아니지. 왜? 동료들끼리는 일 잘해주는 네가 필요가 없지. 너가 시기 대상이지. 항상 그게 문제야. 근데 그걸 근성을 나무랄 수가 없고, 본인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동료들이 나쁜 거거든. 근데 첫 번째로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인간 고리였고, 사람에 대한 상처라는 거야. 봐라. 엄마, 아버지 삶을 굉장히 증오하고 컸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너도 한번 다녀왔잖아. 그치? 윤회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야, 이게. 너의 아이도. 그래서 믿음을 먼저 가져보라는 거예요. 절에 가서 부처님 전이 됐건, 아니면 산신각에 가서, 삼성각에 가서 산신할아버지 앞이 됐건, 마음 스스로 내려놓고 빌고 살으라는 거지. 내가 어딜 봐서 무당이야. 그치? 이렇게 보면 동네 퉁퉁한 아저씨야. 근데 박수무당이잖아. 나도 원해서 된 거는 아니지만,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자네도 거의 나에 준하는 정도의 발자거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좀 값이 됐으면 좋겠어, 값. 내 스스로가 나는 명품이다. 차 아무개가, 응? 차 아무개가 명품이다. 내 스스로. 내 나부터 나라는 존재를 갖다가, 응? 이미테이션도 아니고, 뭐, 국제시장 저 그런 데 가면은 정말 싸구려들 파는 데 있잖아. 나를 어느 틈엔가, 어느 틈이 아니라 평생을 나를 그렇게 대우를 해. 네가, 네, 네 스스로. 맞아요. 그런 것 그러니 남들이 너를 존중해 주겠니? 그래, 안 그래? 같아요. 안 그렇죠. 내가 명품이야. 내가 에르메스고, 내가 샤넬이고, 디올이야.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이제는 좀 바꾸고 살라는 거야. 변화를 가지라는 거야. 삶의 질이나 생활 패턴이나 이걸 변화라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 너를 변화하는 거지. 짝퉁이 아니고, 싸구려 가방이 아니고, 에르메스. 요즘에 아무리 세상 경기가 어려워도 오픈런이라는 말 들어봤어? 문 열자마자 뛰어간다며, 명품관에. 네가 그런 사람이라고. 철철이 신상 나올 때마다 갈아입고, 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존재라고 대우하시라는 얘기야. 인간의 풍파를 가장 많이 겪는 사람들이 자기 몸조, 자기 수호신을 몰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지켜주는 신이 있어. 그걸 직성이라고 하고, 또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몸주 신이야. 나의 또 다른 내 신,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 자네는 친정 쪽으로다. 차신에도 그렇지만 친정어머님 성씨는 뭐야? 김. 김씨. 김씨 쪽에서 아마 오신 분 같은데 증조나 고조 할머니 같이 보여져. 그런 양반이 쫓아다니면서 너를 도와주고 있어. 그래서 네가 촉이 좋은 거야. 그리고 귀신같이 너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데 네가 귀신같이 알아. 그리고 정말 이렇게 빈둥거리고 삶이 지금 항상 이렇게 쫄리잖아, 매달 매달. 근데도 꼭 그만큼의 돈이 생겨. 신기하게 100만 원 필요하면 딱 100만 원, 한 150만 원 주면 좋으련만 딱 100, 그런 식으로. 그런 수호신, 몸주신이 계신데 왜 내가 자네를 갖다가 명품이라고 생각하고 명품처럼 대하라고 하냐면은, 자네의 수호신은 그런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한테 네 스스로가 상을 드리는 거라고, 알아드리는 거라고. 내면에 있는 차 아무개 너한테 너 스스로 상을 주라는 거지. 그리고 그내내 내면에 있는 그차 아무개를 명품으로 존중해 주라는 거지. 간단한 거거든. 2, 3년 정말 힘들거든. 물론 코로나 시국도 있지만, 세상이 뭐 다들 힘들었지만, 유독 힘들어, 자네가. 그리고 생일이 10월달? 6월. 6월달? 다다음 달 있잖아. 생일달이 다가오면서 더더욱 불안해. 네가 더더욱 마음을 갖다 안정을 못 찾고 있거든.
그리고 머리는 좀 그렇게 하지 마. 어, 왜요? 귀좀 이렇게 까봐. 머리 묶고 다녀. 머리를 얼마 전에 잘랐는데. 아니, 자르고 안 자르고 아니라 그 귀를 꺼내놓고 다니라는 거야. 이렇게 귀를 꺼내놓고 귀에 복이 많은데 그걸 푹 덮어갖고 다니니 얼마나 답답하니. 되는 노릇이 더더욱 없지. 그냥 그렇게 귀에 하든지 아니면은 쪼매든지 귀를 내놓고 다니라고. 네. 가장 큰 거는 잊지 마라. 답답해서 왔잖아. 답을 하나 준다면은 너 스스로 명품이라고. 인정하고 존중해주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도 너를 명품처럼. 명품을 꼭 걸치라는 게 아니야. 마인드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어차피 1978년도 응? 몇 월 며칠 날 너는 딱 엄마 자궁에서 나오는 순간 어느 정도 정해지긴 했어. 팔자가. 어때? 바꾸고 사는 거는 네 노력이라는 거야. 그럼 노력보다는 마음부터 고쳐먹으라는 거지. 직장에 일이 안 되고 또 일 직장이 잘 구해지지도 않고 또 설사 구해져서 들어가더라도 얼마 못 있고 불협화음 때문에 또 그 네가 나오게 되고 또 다른 것을 계속 찾아야 되고. 그러면 내 스스로 열심히 좀 전에도 그랬잖아. 자네가 하나를 주면 나는 열 개를 주는 사람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 너무 튀는 걸 원하지 않아. 너무 열심히 해주는 걸 원하지 않아. 위에 사람들은 원하지만 위에만 보고 살 수 없잖아. 옆에서 자네를 시기 질투하고 일 못한다는 험담도 할 것이고 억울한 소리 구설 같은 거 계속 그 평생을 듣고 오고 있잖아. 네. 그럼 답은 그거야. 자네가 너무 더 하니까, 많이 하니까, 이해가? 네. 적당히 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를 굉장히 값어치로 높이라고. 명품을 걸치고 다니는 뭐, 네 선배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나도 저 정도 급이다. 내 스스로. 이해가? 네. 그래야 타고난 박복한 팔자가 바뀌고 많이 바뀔 거야. 그리고 내 스스로가 어깨가 펴지고 당당해지고 주눅 안 들고 하도 이렇게 46이잖아. 이렇게 살아오면서 주눅을 하도 달다 보니까 어느 틈인가 내가 바보 멍충이가 돼 있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네를 히피 보는 거지, 쉽게 보는 거지. 오늘 오빠한테 왔으니까 내가 한참 오빠다. 딱 하나만 나는 명품이다만 알고 가. 그리고 일은 명품이 허드렛 일 하는 거 봤니? 아니요. 명품답게 삶이 바뀔 거야. 그리고 여름 한철 가고 나서부터는 조금 기운이 굉장히 많이 변할 거야. 좋은 쪽으로 열심히 한번 살아봐. 그럼 직장은 언제쯤? 그냥 한 달 놀아. 허리 뒤쪽으로. 몇 달 놀았는데. 허리 뒤쪽으로 하나 한 달 더 놀으라는 거야. 아. 이 4월이 가야 문서가 보여. 그냥 문서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고용 뭐 이 그 네. 그런 거 쓰잖아. 네. 5월에는 보이니까 한 달만 더 놀아. 허리 뒤 바짝 졸라매고. 그럼 오늘 무료 점사도 보러 온 거잖아. 나 원래 봤으면 10만 원 받는데. 그럼 혹시 재혼수는 없나요? 죽여버릴까요? 한 번도 안 가는 사람한테 또 가고 싶다는 얘기를 묻는다는 게 참. 잊지 마라. 권하고 싶지 않아. 아, 그래요? 응. 아,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거기까지. 아, 거기까지요? 만나 몇 살이야? 아, 저보다 3살 많아요. 그러면 49이에? 네네네. 토끼띠네? 네. 그냥 잠깐 생각을 했어요. 네가 보기에는 어떠지 그 사람? 별로예요. 정말 안 맞지? 안 맞아요? 그러지 근데 말고 팁을 하나 알려줄게. 정말 자네한테 잘 맞는 사람. 다리 짧고 쪽팔리지 않은 사람만 만나. 그리고 네 눈에 안 들어오는 남자. 남자인데도 안 들어오는 남자 있잖아. 그런 사람 만나. 네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분명히 너하고 상극이 되는 사람을 꼭 만날 거야. 왜? 너 또 그런 아픔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즐기고 살라는 표현이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 한 사람에게 얽매이지 말고. 근데 자네는 그게 있어.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세 번 만나면 자네는 꼭 가지려 해. 그게 문제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런 나이에 40대 후반 이런 데 만나면 평생을 보고 만나겠지.
근데 생각 차이인 것 같아. 좀 봤고. 자네 자체가 결혼 생활 해봤었잖아. 근데 두 번째 삶은 아니, 안, 더 잘하겠지. 그첫 번째 경험이 있었으니까 천만의 말씀. 똑같은가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예쁜 여자야. 그러니까 만나고 여자도 되고 또뭐 비군이 아니고 수녀 아니잖아. 만나고 편하게 하고 어느 정도 선 가지면서 그러라고 이렇게 생활하라고 권해주고 싶어. 외로움이라는 거 있잖아. 외로움이란 세 글자. 평생 너한테 반려자야. 그 외로움이란 녀석이 녀석인지 연인지 모르겠다만 그것이 남편이고 서방이고 벗이고 친구고 도반이고. 줘봐. 개뿔도 돈도 없는 게또 연애를 하고 싶고 또 싫어한다니까. 정신 차려 이게. 응? 그리고 모든 세상의 남자가 네가 신데렐라가 아닌 이상, 응? 너도 능력이 있기를 바라지. 사람들도 남자 쪽에서도 그렇잖아. 네, 맞아요. 신데렐라 같으면 용서가 다 돼. 이쁘고 막 잘록하고 막 이러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그치? 막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즐기고 싶어요. 그러지 말라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결혼도 어? 가정이 도피처였을 거야. 집에서 탈출하고 싶고 얼른. 그래서 선택한 게꽝 됐잖아. 네. 지금은 또 뭐야? 네 삶이 힘드니까 또 그쪽을 도피처? 더 꽝돼. 아시겠지? 그걸 그 삶의 결혼이라는 거를 피난처로 찾지 마라. 야, 명품이야. 에르메스고 디오리가 네, 그리고 네가 루비통이야. 허접해 하는 것들 뭐 오면은 받아주지 말아야지. 근데 그런 애가 지금 뭐야? 저기 나이키에 있는 애가 온다 그러면 받아줄 판이니? 나이키도 물론 스포츠로는 명품이지, 최고지. 응? 근데 그 값은 아니잖아. 에르메스나 디올이나 그쪽 값부터는 아니잖아. 그치? 네. 잊지 말라고. 조금 힘들어, 아파.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는데. 에르메스인데. 차 아무개가 에르메스라고. 괜히 나이키, 프로스펙스 이런 거 만나지 말라고. 그런 거한테 또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 그리고 쉬운 말로 48이 돼야 너의 인생이 많이 바뀔 거야. 지금 6이잖아. 세상이 나는 공평하다고 보거든. 46년으로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어. 근데 2년만 더 고생해, 길게. 8부터는 많이 올라가니까. 알겠어? 어차피 그럼 그 선생님 말씀은 결론 혼자 사는 게 맞는 거고. 연애하고 살아, 만나고 살아. 나도 혼자 살잖아. 넌 그래도 일반인이니까 다행이지. 난뭔 연애 짓거리를 하려고 해도 뭘 하려고 해도 이분들이 다 알아. 그래서 그 짓거리를 못해. 넌 나보다 낫지 않니? 자식도 있고. 독거노인이 나야. 내가 서울, 난 강남, 저기 서울 강남구에 살거든. 본원이 강남구에 있어. 그 개포동이라는 데에서 이렇게 지금 우편이 와. 직업이 별로 뭘로 안돼 있고 혼자 살잖아. 50대, 50이 넘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강남구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거든. 언제나 청해 주시고 불러 주시고. 나잘 나가는 분당인데 나를 그렇게 강남구에서 가르쳐 보더라니까. 나보단 낫잖아, 그래도. 그러네요. 한 가지만 알고 가. 차 아무개는 명품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몇달 놀고 있었지만 이제 4월 달까지만 한달더 놀고. 그리고 믿음 생활 좀 하나 해. 어느 종교가 낫다는 소리는 안 하지만 불교 쪽이가 굉장히 잘 맞아. 절도 가보고 절에 가서도 또절 중에 절에서도 또 산신각 이렇게 따로 있는데 그런 쪽이가 잘 맞아. 누군가 나를 기도해 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내가 스스로 그럼 내 스스로 기도하고 빌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가만히 가서 뭐 108배를 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가서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가만히 멍하니 앉아서 멍 때리고 있다가 와도 돼. 어딘가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너 스스로 마음에 의지할 데를 갖다 만들어 보고. 명품, 명품 잊지 마. 그리고 직장에서만큼은 명품이 허드렛일 안 한다.
일하고 쇠가 빠지게 하고 욕을 먹는단 말이야. 안 하면 그런 연소리도 안 나와. 명품이라는 거 있지만. 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애들은 지금 애들 문제로 조금 몇 살 몇 살? 내가 낳았니? 네가 낳았을 거 아니야. 배 아팠을 때. 아, 16 그리고 14이네요. 어, 두 놈도 아주 폭풍등의 사춘기를 겪을 거예요. 지금 좀 아빠랑도 사이가 안 좋아서. 아빠랑 안 데리고 자네가 안 데리고 있지 않아? 네. 근데 아빠가 원래는 데리고 있다가도 아빠 남편이 몇 살이야? 애들 아빠가 몇 살이야? 72년생이니까 52 쥐띠네. 야, 안 맞아도 어떻게 그렇게 안 맞는 사람하고 살았니? 그냥 진짜 극과 극이야. 진짜 도피하다시피 간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 물과 불이 어떻게 만나서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봐라. 자네도 강력한 팔자야. 센 팔자라는 거지. 네. 남편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럼 그 두 사람 사이에 애들은 더 강력하게 나오지. 지금의 나이가 어리니까 엄마 아빠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말 듣고 있지만 이제 16살이면 자기가 이성관이 터져 있고 뭐 생각할 줄 알게 되고 옳고 그름으로 진작에 판단하고 아버지한테 대들어야지. 아빠가 이리 가라면 저리 가라야지. 근데 애들이 지금 아빠가 또 안 돌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 하나는 보육시설에 있고 하나는 고모 키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락을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서 저한테 이제 큰애가 있는 보육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가끔 보고 이제 하긴 하는데 애도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당연히 힘든 거 아니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네가 안 와야지. 네 새끼인데. 왜 엄마 아빠 연놈들이 있는데 왜 보육원이 나라의 세금 그런 데 쓰라고 주는 거 아니오? 봐. 자네 몸 하나도 건사가 힘들어. 네. 알아. 너희 엄마 아빠는 너 그래도 보육원에 안 보냈잖아. 네. 근데 너는 왜 보내? 그러게요. 그러면서 네가 뭐 좋아지기를 왜 바래?